너는 나가서 분위기를 좀 놀자. 아니라 뭔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나오려면 간단한 거라도 하나 해야 된다. 축구할래? 축구할래? 얘네들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지네들끼리 흥분해서 원래 막 뛰어놀잖아요. 백시바가 여우. 와, 행인은 그냥. 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 가장 답게랑 눈이 커요. 얘가 진짜 시바 이런 애들이. 아, 시원해. 내일. 아, 얘들 표정 너무 좋다. 되게 간단한 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조그만 간식을 그냥 주먹을 줘요. 그리고 누가 애들 다 올 것 같은데 그냥 탱이 이름 부르고 터치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탱이 터치 코가 닿으면 열어주면 돼요. 오, 멋지신다. 네, 그러면 나중에 그냥 간식 없이 주먹으로 터치만 해도 와요. 탱이 터치 옳지. 여우가 왔네. 고미도 해볼까? 고미, 터치. 너네가 다 할 거야. 그만, 그래도 하나 따로 줄게. 오, 이거 되게 쉽다. 예, 네, 이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것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저는 김연아 선수의 1만 시간의 법칙을 되게 항상 강조하는데 몇 번 한다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저도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뒤에서 채연아라고 하면 아 누가 내 이름 부르네 뒤에 쳐다봐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퍼치라는 소리만 들리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일 정도로 습관화를 만들어놔야 돼. 탱아, 여우가 할래? 그래, 여우, 같이. 옳지. 많이 움직이면서 하면 더 재밌어요. 야우, 터치. 옳지. 야우, 터치. 탱이야, 터치. 옳지. 이 간식이요, 맛있는 간식 아니에요. 제가 만든 간식인데 저칼로리 간식이라 네, 뭐든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저칼로리는 맛이 없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랑 고칼로리 좋아해. 코마, 터치. 옳지. 그래서 코가 손에 닿는 순간 열어주기만 하면 나중에는 아마 이제 여우는 어느 정도 야우! 야우! 터치! 어, 바로 온다! 옳지! 하고 간식을 이제 따로 준비되어 있는 간식을 주면 손에 이제 간식이 없어도 터치하면 오기 시작해요. 여우가 잘하네! 여우가 10분이구나. 야우! 터치! 옳지! 그래서 콜백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콜백을 이걸로 해야 돼요.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름은 벌써 사실 많은 강아지들이 이름 불렸을 때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아, 사람 혼날 때 불려서. 네. 우리도 어렸을 때 저도 엄마가 채연아라고 부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름 부르고 하는 게 사실 뭐 만지고 괴롭히고 뭐 발톱 깎고 귀 닦고 항문장 짜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안 오고 저희 집 강아지도 퍼블 하면 안 오고 퍼블 터치하면 와요. 아, 그리고 터그도 반은 내가 이기고 반은 강아지가 이겨도 돼. 네, 이번에 너가 이겨. 어, 우리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을 맨날 이기면 재밌으세요? 아, 전 스타크래프트 세대인데 스타크래프트 쇼미더머니 쳐서 맨날 이기면 재미없거든요. 가끔은 졌는데 어렵게 이긴다. 이것도 성취감이랑 같아요. 아, 성취감. 네. 일단 초반에 지게 하다가 그렇죠. 아, 스킬이구나. 내가 나 빼놓고 너네랑 놀자. 너네 놀아 그냥. 어. 와. 진짜 절대 안 돼. 사실 저기까지 정복한 아이가 별로 없거든요. 오늘 최초로 저희 주차장 내려갔고요. 여기 지금 그래도 한 2개월 됐나? 2개월 정도 됐는데 최초로 주차장 내려가는 강아지고요. 저기까지 정복한 아이가 한 지금까지 3아이 정도 있었는데